상 강의 일흔 곱 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 가비전 뼈 아픈 교훈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원 합니다. 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리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위대한 인물이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동시에 존경을 받는 그러한 인물인 인물입니다. 그는 어, 갈대아 우루에 자기의 그 태어난 출생지를 떠나서 하란에 왔고 하란에서 몇십년을 삶으로 거기에 터전을 일구었는데 그 모든 것을 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가 갔던 그 장소에 나타나자 그곳에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감사를 표현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 그 신앙생활에 에, 어떤 핵심의 그,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는 아브라함에게 발견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사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에, 우리의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포인트다라는 것을 이아브라함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신실한 말씀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브람이 오늘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실수를 범하고 말았는데요. 이 실수는 다음의 실수의 뿌리가 됩니다. 한 번의 실수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실수가 교묘하게 속에 삭 들어가서 다음의 실수, 다음의 죄와 다음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배태가딱 됩니다. 나중에 이제 들어보면 알 거예요. 첫 번째 실수가 이 다음에 실수를 배태를 시켜요. 그래서 갖고 있다고어날 폭발을 시킵니다. 이렇게. 예, 폭발을 시켜서 다시 나타나게 해요. 그러니까 죄를 한번 불러들이기 시작하면 그 죄가 없어지는 듯하지만 없어지지 않아요, 잘. 우리가 여기서 잘 그래서 교훈을 봐야 보고 우리도 이런 두번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오늘 주일날은 제가 이 실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배워서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 부분은 오늘 주일날 이제 설교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또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실수를, 실수가 뭐였나. 왜 실수할 수밖에 없었고. 그 실수가 어떤 결과를 결국에 가져왔는가. 그리고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봐주십니다. 좀 넘어가 주시는데, 넘어가 주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사탄이 교묘하게 뿌려놓은 사탄의 씨앗이 그 속에 배대되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다시 나타나서 그의 두 번째 실수를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되면 사탄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다가 씨앗을 뿌려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진짜 넘어뜨리는 그두 번째 실수는 빼앗은 실수가 아니고요. 천추의 한이 되는 실수가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천추의 한이 되는. 예. 그 지금까지도 역사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수가 돼요. 그 실수가. 예.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해도 한번 정도 우리가 뭐할수 있죠. 할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실수가 이렇게 엄청난 나중에 더큰 범죄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실수했으면 그 죄를 확실히 회개해서 다 뿌리 뽑아버리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번 다시 되게 역사하지 않게 되면 이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이다. 자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왜 실수를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아,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땅에 가나한 땅입니다 이 가나한 땅 베델과 아이 사이에 진을, 쳐, 진을 치고 장, 장막을 쳤는데 거기서도 재단을 쌓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을 때에 그, 어, 점점, 제 그, 어, 뭡니까, 목축을 하지 않습니까? 이, 이, 사람들은 지금 목축을, 목자들이 많아. 나중에 13장에 가면 로세 목자하고 둘이 막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목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이동을 해야 해서. 오늘날 베드윈족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풀이 다 뜯기게 되면은 이리 갔다가. 또 이쪽에 풀을 다 뜯기면은 부엘세바갔다가 그랄갔다가 어, 그 다음에 어, 헤브론 갔다가 이렇게 갔다 왔다 가는 거예요. 베델 갔다가 저세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풀을 뜯기면 이렇게 사는 민족인 그족속인데 베델과 아이에 이제 풀이 없으니까 밑으로 점점 내려가가지고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내려갔는데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그 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풀이 없으니까 그 동물들을 뜯기 위해서는 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풀이 항상 있는 것은 애굽입니다. 애굽은 나일강 삼각주라 해가지고 지중해 쪽으로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와 밑에가 더 높습니다. 에 예. 빅토리아 호수라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쭉 대강줄기가 이렇게 난 가지고 나일강 삼각주에는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이 돼가지고 거기에는 곡식이 항상 풍성한 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축이 거기에서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고센 땅에 산 것이 나일강 삼각주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거기에서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죠. 그것은 어 자기 아내가 아직 그 애를 낳지 않았지않습니까 결혼을 해도 아를 낳지 않은 사람은 좀더 예뻐요, 안 그런가? 뭐안 그럴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자우지간 예. 애를 낳도 예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우지간 애를 낳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 함 족속에 지금 간 겁니다. 애굽은 예, 예, 함의 첫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구스. 둘째 미스라임. 셋째 붓. 넷째가 가나안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미스라임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에굽이 미스라임으로미라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글 말로 에굽이고 또 애, 애, 이것은 역사적인 이집트라고 하지만 에굽인데 미스라임이라고돼 있어요. 둘째 아들이 에, 함의 둘째 아들의 고향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에굽 사람들은 약간 피부가 약간 검습니다. 구수는 확실히 검고 에굽 사람들이 약간 에, 그 검은 띠띠하는 그러한 어떤 그 피부색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샘 족속은 이 일종의 백인종 계열입니다. 황인종도 아니고, 일종 백인족처럼 환하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 샘족, 백인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샘족은 저 함족이나 그 구수여인들이 보면은, 우와, 예쁘다요. 여러분, 아무것도 잘생기지 않았을 때 얼굴이 하얘면 예뻐요. 안 그런가요? 우리 집사람이 얼굴이 하얘요. 그렇죠? 어, 아시네. 어, 우리 집사람이 뭐 잘생긴 미스코리아는 아니지만 얼마나 예쁜지 몰라. 내가 맨날 쳐다봐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왜 당신은 나를 이렇게 빤빤히 쳐다보냐고. 어, 쳐다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 해요. 쳐다보고 싶은데 예. 예뻐요. 그참 예뻐요. 뭐 이렇게 균이 있어요. 균이 예, 우리 어머니가 하는 얘기인데 균이 있어요. 균이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이렇게 합니다. <laughs> 그런데 함정 속에 봤을 때는. 백옥생이 온거예요 백옥생이. 완전, 그러니까 눈이 다 휘둥그레질 거 아니에요. 당이띠끼띠는 뭐, 그무띠다 그러는데, 우와, 이거 아닙니까? 여기 딱 가는데 눈동자가, 초록색 눈동자가 딱, 뭐 저런 사람이 있냐 이거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샘족이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씨, 아직, 얘도 아직 안 났기 때문에 배도 이렇게 주름 살도 없을 거 아닙니까? 막 트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모르시나? 남자들 잘 모를 거야, 아마. 여자들은 임신하면 여가 막 틉니다. 막뻑뻑뻑 올라와가지고 이게 늘어날 때는 늘어 죽도 아니고 이게 안 늘어나니까 이게 트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직 날씬하잖아요. S자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예쁘게 보인 거죠. 그래가지고 막 신하들이 와 저렇게 예쁜 사람이 어디 있냐 막 그런 거예요. 누구 족속이냐 그랬더니 아브라함 족속이 샘족이래아 그러면 우리하고 잘좀 해봅시다. 정략결혼 해봅시다. 하면은 그의 딸이나 또는 그의 여동생이나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아가지고 둘이 정략결혼. 우리 어 싸우지 말고 우리 서로 땅도 교의하고예 가축도 주고 이렇게 해서 살아갑시다. 이렇게 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애국 왕도 당시에는 뭐 거대 제국을 형성한 게 아닙니다. 여기도 똑같이 한 부족을 형성해서 살아가고 있는. 편이니까 아브라함이나 뭐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어요. 그래도 약간의 나라를 이루어서 대수신료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그냥 어 목자들만 있는 예그 종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예, 318명을 데리고 와서 나중에 로스를 굳히려고 보니까 상당히 노비가 많았다 말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이 애굽에 비해서는 작죠. 애굽에 컸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예, 그 여인으니까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해서 우리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예, 그, 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나의 아내니까, 예, 이 사람은 나의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 아마, 그때의 그 아브라함이 데려온 사람들은 목자들과, 그 다음에 종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이사람들이 종들이었으니까, 종들이 꼭 샘족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무래도 함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두 사람만 얼굴이 하얀 것이고 나머지는 약간 비슷하게 다 생겼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탐을 낸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근데 쪼잔하게 말이죠. 이 친구가 어그 자기를 죽일까 봐 그러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마누나한테 미리 가기도 전에 미리 말합니다. 을 여보 애굽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제 풀이 없어서 가야 되는데. 혹시 에, 내가 당신이 나의 아내라고 하면 나는 죽이고 당신만 살릴 거아니요 그러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 그러니까 그대는 에, 그대 그대는 반드시 가가지고 나의 동생이라 하면은 우리를 후대해 줄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말이죠. 그 다음 단계 에운명한 속셈이다 있을 텐데 그 다음 단계는 생각지 아니하고 거기까지만 아브라함이 밀어난 겁니까 멍청입니까? 그 생각 못 하겠어요, 그죠? 에. 근데 자우지가 그렇게 해 가지고 가서 갔더니 진짜. 에 예, 애굽의 대서실려들이 계속 왕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나의 하늘을 취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데려오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큰 재앙을 내려버립니다. 그 그게 그러니까 재앙을 내렸다는 그날 막 누가 막 피를 토고막 쏘아서 막 자기 가족 중에 이 역락 없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탈출하기 직전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 그게 들어가 가지고 재앙을 쳐 가지고 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하고 똑같은 예고편입니다. 이것이. 이게 예, 예고편이에요. 똑같습니다. 예. 거기서 나올 때은금 폐물과 노비와 무슨 소화양과다 떼고 나오듯이 막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 하는데 예고편인데 자 우리는 예 거기에서 어막 피를 토하고 죽는 사람이 있든가 막 발광을 하든가 이거 깜짝 놀래는 거죠.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왜 이러냐? 뭔 일이 없었는데 저 여인을 데려온다부터 저 저러...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저 여인이 누구냐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실 직고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글왜 그렇게 아브라함이 야단을 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대로 똑바로 안 살면요. 이방인의 야단 맞아요. 예. 이 야단을 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그 여인을 데려올 때 벌써 그 여인의 값으로 엄청나게 많은 걸 줍니다. 자, 16절 볼까요? 무엇을 얼마나 줬는지 그때 예, 아직 여인을 이제 데려와서 이제 자기 그 부인으로 삼겠다는 의미죠. 예. 그 어떤 어그 옛날에는 결혼할 때 그런 것을 장인이 나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듯이 16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기는 에 전부 단순인데요 전부 복수입니다. 양들과 소들과 소떼와 양떼와 소떼와 노비와 이 노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노는 남자 종을 노라고 그러고, 비는 여자 종을 비라고 합니다. 한자로.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은, 남종들과 여종들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노비라고 하니까, 아 그냥, 노의 모양구나?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그 한자 용례가 달라요. 노 자는 남자 종, 그 다음에 비는 여자 종을 이렇게 요데 남종들과 여종들과, 그 다음에 암수 낙이들과 낙타들. 아이고, 많이 도 좋네. 얼마나 그게 탐이 났으면은 엄청나게 좋네, 그죠? 네. 답례품으로 이걸 다 받았어요. 그럼 답례품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기분이 좋을까요? 네? 이, 이 이것이 죽을 때까지 아마 가슴이 <laughs> 없어질 때까지 가슴이 새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우지가 이 아브라함은 힘이 없어가지고 죽을까봐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정말 자기 마누라를 예, 노이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팔아먹는 예, 비열한 짓을 이렇게 아브라함이 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인물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는데 지금 상당히 귀가 좀 가려울 거예요. 동탄 명성께서, 야, 좀 작전 좀 얘기해라. 좀 부끄럽다. 아이고, 나 과거였는데, 그거. 그걸 그렇게 들쳐가지고 얘기를 하니? 막 그러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니, 나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지,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지, 뭔 뭐. 내가 안 나오는 거 얘기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결국에 다시 에더 많은 것을 주어 가지고 어 그, 그 에스코트해 가지고요 저기 무족 땅까지 다 바르다 줍니다 나중에 마지막 절은 바르다 주어서 끝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어 누이라고 속인 것은 이것은 거짓말의 죄죠 우선은 그렇죠. 근데 이때 그 거짓말의 죄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이 야살의 책업에는 자기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고 시작합니다. 데라부터 대라부터 자기 아들이 태어나는 날 별이 뭐~ 이렇게 네개 별을 잡아먹어 가지고 그 꿈을 꾸가지고대신이 님으로써 얘기해 주니까 니으로이 아브라함이 우리를 해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죽이라고 해서 아들을 데려가니까 3일 만미를 달라 고 해서 나중에 아들을 교체해 가지고 노비의 아들을 갖다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그래서 패래기 쳐서 죽이고 어, 아브라함은 셈 셈의 집으로 피신을 시켜서 거기서 살다가 오게 하는 이런 장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바치는 그 거짓말 했잖아요. 했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의 씨앗이 여기서 그대로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하십시다. 여기에서 아,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시작이 되는데 영락없이. 그 아들이 또 그렇게 닮아가지고, 그랄랑 아비빌에게 가지고 또 그렇게 자기 리브가 리브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요. 그 다음에 그, 그의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 에서에게 또 거짓말로 속입니다. 예.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또 자기 아버지까지 속여가지고, 예, 팥죽 뿐만 아니라 장작권까지 형의 무슨 이렇게 에, 가죽을 이렇게 형의 들 사람처럼 만들어가지고 장작권에 뺏고 이렇게 가서 하는데 기는 놈에 나눈 놈 있다고 나중에 외삼촌 나반 중에서 열 번이나 사기를 당합니다. 예. 마누라부터 사기를 당하기 시작해가지고, 하여간 사기란 사기는 다 당해요. 예. 그래서 아주 3, 4대 가서 저주를, 아니요 복을 받았어요. 그냥 저주를 그냥. 팍, 복을. 이 거짓말이 시작된 것이 이것이 조금씩 조금씩 싹을 트니까 나중에 3, 4대 가니까 어떻게 돼요?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싹을 자르게 되길 바랍니다. 죄는 싹을 잘라야 돼요. 그런데 그게 죄냐? 제, 제, 주님께서는 거짓말하면 죄다라는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까지? 네? 했어요? 아직까지는 안 했어요 아직까지는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을 판정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걸 죄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건 죄라는 말은 아직 안 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은 게 죄였고 그 다음에, 예, 가인이 죽인 걸 보고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 살인하면 죄인 거예요. 그다부터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대로 순정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이지, 거짓말한 거기보다는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술책을 썼다. 내가 좋은 말로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좋아하겠네. 예. 네.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술책을 썼다. 그러면 그럴 듯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 하잖아요. 그 말이. 자기 위기를 먹는 하기 한 술책을 썼다. 이렇게 해서, 여기 에 보세요. 십자절 보면 애굽에 잠시 잠깐 거류하려고, 잠시 거기에서 머물다가 오려고 했다는 말이지, 거기에서 몸저 살려고 했던 거 아닙니다. 예, 잠시 잠깐 이 상황만 기근의 상황만 피해서 들어갔다 나오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만 잠깐 이렇게 동생이라 하고 이렇게 자있다가쏙 빠져 나오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그 기신 안 됐지만 그러니까 그가 동생 아니 자기 그뭐그 뭐, 그, 어, 부인을 배달은 엄마가 다른 동생으로 나중에 다 나옵니다. 엄마가 다른 동생이었는데, 아내로 취했는데, 그 동생을 그렇게 위기상에 황뭐 넣으려고 갔겠어요. 그러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예, 괜찮은 거였는데, 나중에 그렇게,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거짓말 하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죄냐, 아니냐, 라는 것을 우가 판정을 내려야 됩니다. 과연, 애굽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죄냐, 아니냐. 예, 그의 부인을 팔아 넘기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지금. 그 문제는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뭘 바라야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겼느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않은 것, 하나님 막 정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서 지금 이, 어,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뭐 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느냐? 1절하고, 그 다음에, 7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두번 있었어요. 그두 번의 말씀을 가지고, 애굽에 들어간 거, 자기만으로 팔아먹은, 팔아먹은 것은 아니죠. 팔아먹지도 않았죠. 어. 결국은 팔아먹는 게 됐어요. 자우디 아니 예, 팔아먹었어요. 자우디가팔아먹이 예, 됐는데. 이. 이것이 과연 인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거기는 어딘지 몰라. 지금 조주에 있으니까 조주로부터 빠져 나와야 돼. 빠져 나와라. 이 말이었어요. 떠나가는 말이 없어요. 그 집으로부터 어디로 가라. 내가 보여 줄 땅으로 가라. 근데 어딘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리 가라, 이리 가라 했는데 따라서 와 보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첫 번째 도착해서 장막을 친 것이 세겜 땅입니다. 그 세겜 땅에 장막을 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그 순간에 그리고 또두 번째 그에게 말씀을 하세요. 요걸 지키면 이것은 복이고 이걸 안 지키면 죄여 저준 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로 떠났으니까 이거 거기에 빠져 나왔으니까 이것은 잘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두번 다시 하란 땅하고 갈때 오르는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뭐요? 그게 죄고, 그게 저주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7절. 하나님께서 또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에서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리다이 말이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무엇 때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와서 보니 세겜 땅 가나안 땅이 이 땅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땅이다를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이 땅을 벗어나면 되는가 안 되는 거안 되는 거요? 예 그게 죄가 된다니까 이제부터 이 땅이라고 했으니까 말이 없었으면은 사람에게 어떤 우리나도 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통법규가 바뀌어 가지고 시내는 50이라고 싹 바뀌었어요. 그런데 50이 아니고 80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70으로 가도 죄가 안 되는데. 며칠 전부터 지금 50이라고 딱 바뀌어버렸는데 70으로 가면 2 0으로서7만원이가 8만원 딱지를 꺼내야 돼 법이 없기 전에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해야만이 그 말씀에 움직이면 괜찮은 것인데 그 말씀을 어기면 죄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으면 죄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이제 너의 자손에게 두리라 어디로 가라 했는데 이 땅이 그 땅이다 그러면 그 땅을 벗어나는 것은 고죄입니다그 땅을 벗어나는 것은 저준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간 그 사실 자체가 저준 것입니다. 죄,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만우를 팔아먹은 거 이게 죄냐? 당연히 죄죠. 왜 죄입니까? 왜 죄라고 할수 있죠? 만우를 팔아먹은 거 위기 상황을 모면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죄라고 할수 있어요. 왜 죄라고 할수 있느냐? 자 보세요. 이 땅을 너의 누구에게 뭐에게 준다고 했어요? 너의 후손에게, 너의 씨에게입니다. 씨, 원문에 너의 쨰라, 너의 씨드, 너의 씨에게 주리라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례는 지금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너의 씨에게 준다는 말은 뭘 지금 말씀하는 겁니까? 너의 마누라를 통해서 내가 자식을 낳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마누라를 지 목숨 부지하려고 팔아먹어, 이 이것이 죄라니까! 이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너의 후손에게 준다는 말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거 그렇게 큰 죄가 되지 않아요. 죄가 되지 않는데 이 너의 씨에게 준다는 것은 너의 마누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겠다는 건데 마누라를 지키지 않고 누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에? 소 100마리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그 여자에게 있는데 자기와 그 여자에게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루아침에 깨뜨린 거라고 이것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은 자기 목숨이 아니라 아내를 아내 에? 아내를 통해서 나는 거야. 아내가 낳지 남자가 아무리 있어도 자식을 낳습니까? 아내가 낳아야지. 그, 너의 씨에게 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 아내와 그를 통해서 자식을 준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무엇, 다른 건다 잃어버려도 소화, 양, 약대, 속대, 뭐다 잃어버려도 마누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마누라를 팔아먹어요? 이, 나쁜, 나쁜, 아브라함 오늘 저녁에 하건간 꽃을 띄워버려야 돼. 이를 이렇게 했단 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냐 안 죄냐는 것을 우리는 무조건 나중에 것을 법을 소환해가지고 저 뒤에 예? 저 뒤한 천년 뒤에, 뒤에 갖다가 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게 복이냐면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따라가면 복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을 하면 그때부터 마귀 같은 걸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행동을 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말씀 뭐요? 이 땅을 너의 수손에게 줄이라. 이 땅에 너는 머물러서 기근이 오든 무엇이 오든 간에 너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상의하고 하나님이 가라겠으면 가야지. 예굽에 가라 들어 잠시간 갔다 와라. 그러면 갈수 있죠. 예. 네. 그러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도 없어. 아무런 사기도 없이 지가 결정한 겁니다. 이 아브람 자기 혼자 결정한 거예요. 이 지금 대표거든요. 이 집안의 대표인데 아브람은 그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도 상의 안 했어요. 하나님께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얘기했단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결정한 겁니다. 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가족의 적장으로서 체식, 체면과 위, 위상을 지키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아내를 지켜야 되거든. 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씨를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중요하게 딱붙들어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겨치고, 그 땅을 떠나서 애굽에간 거. 자기 마누라를 통해 씨를 준다 했는데, 마누라를 내팽겨쳐가지고, 남의 씨를 낳도록, 이렇게 만든 자치 자체가, 이것이 엄청난 큰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네 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네 가지 약속의 말씀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끝장났을 거예요, 그때. 끝장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네 가지 약속이 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기상황을 하나님이 모면하게 해줍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쌍해서가 아니고 당신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12장 2절, 3절에 네 가지를 약속을 했어요. 자, 네 가지 약속한 거 볼까요? 이 절, 3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에게 큰 민족,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함, 이방인과 이스라엘 그셈 족속을 포함한 겁니다. 여기서는 에그 민족이라는 말이 자기 자손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의 후손이 잘 된다는 말이 아니고 큰 민족의 음, 이방과 이런 모든 걸 포함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에, 너를 축 너에게 복을 비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아니요 너를 하찮게 여기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게 세 번째 복이고. 그러니까 너를 함부로 하는 것을 내가 놔두지 않겠다는 것이 세 번째 약속이에요. 너를 함부로 하는 것. 나의 말을 순종하고 따르는 내 자식을 누가 건드리면 내가 그걸 공격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세 번째 약속이. 네 번째 약속은 땅의 모든 사람도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네 가지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그세 번째 약속. 너를 하찮게 여기서 너를 건드리면 나를 건드리는 줄 알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예. 요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은 권력과 힘으로 아브라함 예, 그것을 뺏어간 거 아니에요? 마누라를 지금 뺏어간 거 아닙니까? 바로 왕이 권력과 힘으로 뺏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곧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뺏어가는 것으로 하나님은 인식했습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하지 않았으면은 근데 그냥 뭐 죽고 또뭐너또 뭐 하나 낳게 또 다른 그 핵에서 왜뭐 예, 첫째 아들이 아니면 셋째 아들 아르박사로우로 갔듯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으니까 예, 하나님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 약속을 아브라함이 해줬는데 너를 건드린 자에게 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을 모시면 귀신이 우리를 건드리는 거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강력하게 우리를 지키시고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걸 확실히 가지시기, 믿음을 가지시길축원합니다 그놈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내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는 한, 너가, 너희들이 나를 건드릴 수 없다는 확실히 믿음을 가지세요. 예. 그래서 건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확 쳐버린 거예요. 왜? 아브라함 건드려. 힘이 없다고 물론 아브라함이 조금 쪼잔하고 좀한거했긴 했지만 그러나 나는 이에게 내오인을 했는데 너는 건들지 마 이건 내 사람이고 내가 결정할 거야 네가 결정할 게 아니야 지금 이를 통해서 약속의시 내가 곧 사람으로 와야 되는데 이 씨로가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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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되는데 네가 무엇이길래 세상 권세 네가 무엇이길래 내내 내 자식을 낳을 어 나의 내가 올 길을 방해하는 거야. 그날 밤에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쳐버린 거예요. 그니까 막 피를 토하고 죽더니 뭐 난리 발광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 일이냐, 뭔 일이냐. 해가지고, 아, 오늘 이런 일을 남의 아내를 이렇게 이상하다, 느낌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람 불러서 조, 취조해가지고 알아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으로 인식을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아브라함이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은 하나,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 그와 그의 아내를 통하여 씨를 주겠다는 그 언약을 내팽개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큰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너를 건드린 자에게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약속이 없었다면, 그날로 아브라함 끝장났을 거예요. 쥐도새도 모르게 그냥 예,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 계속 놔두겠습니까? 그 바로가 죽여버리지. 예, 그러니까 죽여버렸을 텐데, 하나님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제가 처음에서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큰 아픔이었다고 실수가 큰 뼈아픈 아픔이었지만 은이 일로 말미암아 뭐예요? 천추의 한이 될 엄청난 큰 실수를 배퇴해버렸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뭐였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 얘기하기 전에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하고 마지막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해서 제가 교훈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랄지라도 때로는 넘어질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가면 사탄의 밥이 된다.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장계를 부리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자기에게 수치가 돌아온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약속의 땅에도 가끔 기근은 찾아온다. 약속의 땅에 있어도 가끔 기근은 찾아온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멸망케 할 지기근이 아니에요. 시험하는 기근입니다. 그때 믿음의 분량이 성숙했느냐 안 성숙했느냐 하나님이 판정하는 기준을 쓰기 때문에. 자 왜냐하면 이, 이 일이 애굽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며칠 안 돼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며칠 안 됐다고 이 사건이 이 사건 일주일도 안 걸려서 며칠 안 2, 3일 안에 다 끝났을 거예요. 근데이 3일 안에 다시 토해내버리잖아요. 다시 가라고. 기근 다시 왔다니까 기근 땅을 제가 해보려고 어떻게 기근을 어떻게 정리해보려고 갔지만 결국에 다시 기근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주셨으니까 그게 문제 없었겠죠 그 뒤에 예. 바로 뭐이삼일이면 쏙쏙 올라오니까 그 땅은 심해 신비, 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장기를 부리, 부리지만 처음에는 그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 그것이 자기의 수치로 돌아온다. 예. 이것을 예. 말해주고 있고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결과는 두고두고 확인이 된다. 이건 제가 이제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두고두고 확인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왜천취한이 되었느냐? 이때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은요. 여기 나오지 않으나 나중에 정황이 다 마저 떨어져요.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 뒤에 가게 되면 어~ 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이제 그롯 목자 사건 있고 롯이 붙들려 가지고 구형 사건이 있는 다음에 네 어, 자식이 없어서 담배색 엘리에스를 막 취하릴 까 아니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라 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안 나니까 그때에 사라의 몸종 누구였습니까 하갈 하갈은 누구라고 나오죠 애굽 할렐루야 어떻게 알았지? 애굽 사람이라고 딱 나옵니다. 언제 애굽 사람을 가져왔느냐? 아까 노비를 줬다고 나오잖아요. 그때 가져왔다고 딱 야사렛 책에 딱 나와요.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냐?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은 야사렛 책은 더 자세히 나오는데 거기 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바로 왕의 후처 후, 후처가 낳은 딸이에요. 후처가 낳은 딸을 준 거예요. 그니까 러 상당히 에, 후차가 났으니까 그래 도 약간 어, 어떤 어떤 레벨이 좀 있어 있는 거예요 무리를 무리를 그러니까 완전히 하층민이 아니고 후차가 난 딸이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에, 수준이 있었던 여인인 거예요. 예, 그런데 자우지가그 여자를 데려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16장에 가면 그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 사건을 다 얘기하겠지만 결국에 그 노비를 사탄이 씨앗으로 딱 보내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보내면서. 우리의, 우리가 우리 어떤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벗어난다 할지라도 그 근원적인 잘못에서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사단이 거기다 씨를 하나 딱 뿌려놓는 거예요. 씨를 그래서 그 씨가 하갈로 들어와서 지금 하갈이이스마일을 나와서 아라비아가 되고 여기서 이슬람이 나와서 전 세계의 유대와 기독교를 가장 죽이려고 달라드는 민족이 이슬람 민족인데 철천제 원수까지 지금까지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계속될 겁니다. 이 사단이 씨 하나 딱. 거기다 놓어준 거예요. 하가를 놓어준 거예요. 그 씨가 들어와가지고 자라서 결국에 아브람도 하나님께서 버려버립니다. 13년 동안 나중에. 그일 때문에. 하가를 그 취해서 아들을 낳는 그, 그것을 선택하는 것으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실수를 했을 때그 실수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없다고 한다면 두고두고 화근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탄은 처음에는 잠잠합니다. 자, 자기가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까. 성경으로 봤을 때 애굽은 사탄의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왕은 사탄을 상징하고 그 밑에 있는 부하나 몸종은 다 귀신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사탄과 귀신의 작전인데 사탄은 딱 죽은 것 같다. 하나님 치니까 딱친것 같으나 귀신을 딱 포진해가지고 어느 날 기회를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 하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의 철천지 원수가 지금까지도 싸우는 지금까지도 두렵고 서로 간에 총 뿌리를 겨누고 있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된 것은 바로 이때에 바로가 심어 놓은 자신의 딸 하갈로 말미암아 결국에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를 또 저지르게 되고 그 실수는 엄청난 큰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 어떤 잘못을 할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잘못을 했을 때 철저히 회개를 할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말씀이 없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는다 예, 말씀이 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가게 되면 그것이 복이고 이것을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 어려움이 온다라는 거 우리는 이것을 알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이끌, 있을 거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보존되고 있는 것이니까 주님의 말씀 마태우 28장 18, 19, 20절을 딱 붙잡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 나와 임만 위에 한다고 했으니까 미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꼼짝 못하는 꼼짝 못하는 게 아닌데, 자우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커다란 어떤 첫 번째 실수를 보았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난 것이었고 하나님의 씨를 나을 수 있는 여인을 지키지 못한 엄청난 큰 실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갈이 들어왔고 이스라엘 민족은 철천지 원수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쉽게 생각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복이란 사실 알고 혹시 넘어졌으면 깨끗하게 확실하게 죄를 회개하여서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